안녕하세요. 보석처럼 빛나는 제주 마을 소식을 전하는 쿠팡 뉴스. 저는 성산읍에 자리하고 있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의 학생 동아리 나눔 기자단 또또의 이한을 기자입니다. 나눔 기자단 또또는 지난해 8월에 탄생했는데요. 성산읍 중학생들이 모여 읍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아리입니다. 지난해 저소득 계층 중학생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산읍과 합의를 이뤄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직접 유기동물센터를 방문한 체험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눔 기자단 또또는 세 번째 주제로 일회용품 줄이기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첫 소식 최수환 기자가 전합니다. 펄펄 끓던 용암이 바다와 만나 빠르게 굳은 현무암 지질은 오랜 세월을 거쳐 초록 이끼로 뒤덮였는데요. 이곳에 푸른 바다가 밀려드는 풍경은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좀 더 옮기면 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마주합니다. 각양각색의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어서 성산 일출봉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주 관광객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현실 같습니다. 저라도 솔선수범해서 쓰레기는 안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청정 제주 이미지마저 훼손하는 해양 쓰레기. 제주에서 한 해 2만 톤이나 발생하는데요. 절반가량이 바로 이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인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는 생선 등의 뱃속에 남은 상태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의 동참을 호소하는 또또 캠페인이 이곳 성산일 출봉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10명이 성산 일출봉에 온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사용해 주세요.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은 텀블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손에 쥐어주는 텀블러 한 병. 해안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여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부스앙켜는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세하게 설명돼 있고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에 동참하겠다는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수고 많네. 어른들이 할 일을 정말 학생들이 해주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됐다고 생각이 드네. 고마워요. 우리 플라스틱 뭐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제2의 뭐 지구를 찾아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SNS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 취재와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 사용하면 망가지지 않을까요? 일회용품을 줄여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지 못해도 일단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뿌듯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제주를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또또들에게도 큰 의미가 되고 있는데요. 또또들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는 김세현 기자의 리포트도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기자입니다. 우리 마을이 관광지다 보니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카페에서도 일회용품을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예. 카페 사용자 중에 텀블러를 많이 챙겨 오시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이게 휴대성도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안 갖고 오세요. 성산읍에만 무려 76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페에서 하루 10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치면 하루 평균 760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셈인데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한테는 텀블러 갖고 오시면 저희가 레귤러 컵을 라지로 주고 하거든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텀블러 사용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또또는 읍내 카페 가운데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응해줄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미처 챙겨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가게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텀블러를 빌려주는 형식인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름이면 물놀이장이 돼주고 사시사철 맛있는 해산물을 안겨주는 바다. 이 바다가 아파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희 나눔 기자단 또또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도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는데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무엇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나눔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됐어요. 아예 없던 거에서 저희끼리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나중에 돌아봐도 뿌듯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 커지고 무엇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초기보다는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